늘 호랑이 같던 교관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. 다음 사고 혹시 열심히 한 명 더 열어봅시다. 낮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습니다. 김씨! 나이다!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저물었다.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SSU만의 독특한 전통 차수 PT다. 삼천 PT입니다. 오늘 라우비전부터 지금 네. 절대 두번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비장한 각오로 나왔습니다. 솔직히 멘탈 붕괴입니다. 왜요? 근데 할 수 있습니다. 시간 흘러갑니다. 개수로 5,800회. 5,800회. 58차 훈련병인 이들은 PT 체조 5,800개를 해야 한다. 횟수가 1,000개를 넘어가자 수분 부족으로 탈진하지 않도록 물줄기가 동원된다. 여기 자세 똑바로 안 하지.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체조도 차츰 막바지 단계. 벌써 3시간이 지났다. 마지막 배트다 100개. 동원 뒤로 치치. 쉬어. 그렇게 함께 시작했던 95명 중 58명이 남았다.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이면 몸부터 푸는 교육생들. 3개월간의 훈련은 이들의 몸부터 변화시켰다. 물론 모두가 몸짱이 된 것은 아니다. 야, 가. 가. 강태. 힘 줘 봐. 온몸에. 예,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차이. 구릿빛 피부랑 강인한 정신력 얻었습니다. 그걸로 만족해요? 아, 그렇습니다. 자, 58차 총원은 복장을 지시한 대로 착용을 한다. 알겠지? 네. 심해 잠수사 제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3개월간의 고통은 씻은 듯 사라진다. 와, 대단해. 제가 봐도 좀 멋있는 것 같아. 76번에게도 첫 제복은 각별하다. 멋있죠? 12주 단에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. 해남 구조대. 정말 뿌듯합니다. 그리고 이날 특별한 손님들이 부대를 찾았다. 교육생들의 가족들이다. 지난 12주간의 훈련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만 할 말을 잃고만 가족들.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. 고된 훈련의 당금질 속 몰라보게 달라진 아들들의 모습이 놀란 가슴을 풀어준다.